여자 작곡가인데 그 분도 손이 되게 작았다고 해요. 그 손이 작으셔도 돼.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작곡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, 근데 이분이 조금 이른 나이에 운명하신 폴란드 여자 음악가예요. 그래서 나이는 정확한 나이는 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,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7세 정도에 운명을 하신 여자 음악가이신 것 같고, 이 곡은 1856년에 작곡이 돼서 프랑스 음악 뉴스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에 이제 실리게 되면서 유명해졌고. 19세기 여자 작곡가네요. 그렇죠. 나름 낭만. 그렇죠. 폴란드 사람이고. 맞아, 맞아요. 독일권이 아니고. 그 당시 19세기 여성 작곡가가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? 맞아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외에도 막 서른 몇 개의 곡들이 많이 작곡을 하셨는데, 나머지 곡들은 아쉽게도 세계 2차 대전 때 다 소실되어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중 가장 유명한 소녀의 기도,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타종이나 수업 중에서도 쓰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귀에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, 저는 소녀의 기도를 이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.